안녕하세요. 따꿍이가 왔네. 다시 나가네. 올라올래? 올라오실래요? 계단이 여기 없는데 올라오려면 엄마가 올려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올라갈 거면 말해. 예쁘다고요? 안 자고 라이브예요. 심심해서 무슨 거냐면 무슨 과자냐면 두부 과자 미얀마 팬이네요. 안녕하세요. 안 자고 그냥 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너무 심심해서 샀어요. 남양 특집 같대. 어디가? 내 얼굴이? 넌 지금 내가 박민아로 보이니? 뒤에 타일이요? 그죠? 아직 안 했으니까요. 그 도배 다들 안 자고 뭐해요? 여기 제 방이에요. 두부 과자가 은근 매력있다고. 문 닫아야겠다. 언니가 밖에서 거실에서 TV 보고 있거든요. 독도 공부하고 있다고요? 독도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대단한데? 그림 그린다고요? 무슨 그림이요? 하나로마트 두부과자가 꿀맛인데 안 먹어봤어요. 이렇게 늦게 음식을 먹다니 언니 무섭지 않니? 무섭죠. 내일은 또 얼마나 볼까? 잠옷은 그 프레이노크라는 브랜드 효민 언니가 선물로 준 잠옷이에요. 아, 나도 보고프다. 치료는 잘하고 있니? 보고파. 조만간 밥 한번 먹자, 우리. 1일 고구마죠. 어, 고구마. 고구마 요즘 많이 먹었었죠. 괜찮을까? 아, 나 이거 삼각대가 고장났어. 혼자 살면 나혼산 출연해 줄 수 있어요? 혼자 사는 날이 언제 올까요? 그때까지 나혼산을이 하겠 하면 나가야죠. 평소 언제 주무세요? 원래 좀 일찍 잤는데 요즘에
좀 늦게 자게 됐어요. 계속 좀 내일 막 원래는 스케줄이 있고 그런데 막 급한 스케줄이 없어서 그래서 좀 늦게 자고 있어요. 요즘에는 TV에서 언제쯤 볼 수 있어요? 저 7년 데이지입니다. 그거를 알면 내가 여기에 있지 않고 돗자리를 갈아엎겠지. 안 그런가 자네? 맛있는 밥 한 끼 드시는 모습 보고 싶어요. 아, 나 오늘 집에서 혼자 친구가 준 전복죽이랑 전복죽 데펴서 먹고 그리고 엄마가 준 LA갈비도 데펴서 먹고 엄마가 준 김치랑 이렇게 같이 해서 밥을 먹었디요. 혼자 언니가 저녁을 먹고 들어와서. 언니 요즘 무슨 드라마 봐요? 저 요즘 넷플릭스에서 별에서 온 그대 다시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 고마워. 삼각대가 513개나 필요 없어. 마음만 받을게. 저 언니랑 같이 살죠. 하이. 따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배고파. 나도. 뭔가 배고파. 주희 언니다. 언니 이 시간에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제 요즘에 당근마켓 밖에서 빠졌어요. 당근마켓에 빠져서 당근마켓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좀 당근 때문에 바빴어요. 요즘 취미? 당근. 요즘은 언니 죽으로 배 차요? 배 차는데 이제 생얼이 자연스러우시네요. 이지라니요. 원래부터 생얼로 방송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 말씀이신 건가? 뭐든 자연스럽습니다. 음악은 요새 뭐 들어요? 요새요? 몰라요. 잘 안 들어요, 음악. 음악? 그냥 손에 집히는 거? 그냥 딱 듣고 싶은 거?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언니, 코로나 끝나면 뭐 제일 하고 싶어요? 저 그냥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다 같이 마음 편하게 어디든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놀러 다니면. 제주도에 가면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제주도? 제주도는 그게 있던데, 실탄 체험장? 저번에 해봤었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너무 심심해서 네일도 발랐다고. 보라 색깔. 연보라색. 언니가 넷플에서 재밌게 본 거? 별나도 괜찮아. 되게 재밌게 봤었고 아직 시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빨간 머리엔도 기다리고 있고 그거 뭐죠? 그거 뭐지? 그거 이거 막 초능력 쓴 여자인데 무서운 이야기? 아닌데 무튼 그 제목 좀 알려줘요.
직거래. 직거래 하는데 나한 줄 잘 모르던데. 효민 언니랑은 오다 가다가 친해졌어요. 언니랑 친해지고 싶었어요. 저 반려견 있죠? 네, 잘 자요. 줄 나방할게요. 다들 잘 준비. 엄청 밀렸네, 댓글이. 어, 맞는 것 같아요. 조이, 넷플릭스 초능력자. 플립 아니야, 플립 아니야. 즐겨보는 웹툰? 저, 그거요. 유미의 세포랑, 그리고, 그, 서른, 뭐, 어쩌고였는데? 제목이 딱 생각이 안 나네. 그것도 재밌게 봤어요. 하이 프롬 인디아. 안녕. You are so pretty. 유튜브 몰라요. 언니 잘 때 된 거 아니에요. 잘 때가 됐죠, 사실 시간은. 그걸 졸리긴 해요. 내 얼굴도 라방 때문에 립만 발랐어요. 내일이랑. 내일 아침 뭐 먹어요? 모르겠어요. Hi from Thailand. 안녕하세요. 노래를 부른다. 언니. 입력 간다. 박미나 노래를 부른다. 입력 엔터. 노래를 부른다. 언니 추천곡이 있나요? 추천곡. 생각나면 얘기하겠네. 딸기뜬 구매하셨나요? 아니요? 딸기뜬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미나 친언니 이뻐요. 맞아요, 예뻐요. 스몰 아이즈. 나 스몰 아이즈래. 나 눈 크거든. 맞아요, 사실 눈이 크진 않죠. 그렇다고 또 스몰은 아니라고. 무슨 생각하면서 자나요? 생각 없이 자야죠. 안 그럼 머리 아파요, 생각하면서 자면. 네. 인형. 인형. 인형이 아니라 인형. 내가 인형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건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오늘 머리가 좀. 언니 하루 몇 시간 자요? 저 요즘 엄청 많이 자요. 진짜 많이 자. 들으면 놀릴걸? 저 요즘 기본 한 9시간 자는 것 같아요. 뭔가 자도 자도 계속 잠이 안 깨. 뭐 하고 있어요, 다들?
다들 뭐 할까? 외국에서는 뭘 하고 있을까? What are you doing now? 아니 너 12시간 자는데 오 짱이다 너가 나 이겼다 공부한다고? 와 너가 나 이겼다 언니 방이 너무 귀엽다 귀엽지? 존레논이 저기서 자고 있고 여긴 카스테라야 엎드려서 언니 봐요 나랑 비슷하네 나도 그냥 있어 우와 미나 라방 켜놓고 그림 연습하고 있대 오 진짜 멋있네 언니 보는 중 얘기하고 싶은 주제 있으면 나한테 이렇게 댓글로 남겨줘요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뮤지컬 끝나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엄지 이렇게 왔네 고마워 저 트위터 계정을 까먹었어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하려면 나도 요즘 네일 너무 하고 싶은데 무슨 색깔이 좋을까요? 나처럼 연보라예요 저기 태연 오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태연 오빠 여기서 누나 오빠 몇 살이더라? 주황색은 여름에 해야죠 목욕할 때 어디부터 씻냐고요? 이런 질문은 참 얼굴부터 씻어요 주황색 네일 예쁘죠? 상큼해요 전 그래서 보통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한번 해요 주황색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꼭 대답해 주세요. 날개를 잃어버린 건가, 뺏긴 건가요, 숨긴 건가요? 숨겼어. 어머. 내 날개가 들켰나? 언니 야식 먹을까요, 말까요? 야식. 뭐 먹을 건데요? 뭔지를 알아야 내가 결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분이 보고 싶다고 아이타이데스 이렇게 보내주셨네. 아타시모 아이타이데스 방 누나가 29라니. 29라니. 잠옷 브랜드는 프레이노크라는 브랜드입니다. 언니 오늘도 라방 끝나면 피드에 올려주실 건가요? 그럴 거예요. 내일도 제철이 있나요? 내일 제철 있죠? 내일이 제철이 있어요. 여기 되게 이상한 댓글 되게 많이 달린다.
강퇴시켜야지. 너 댓글 신고 부적절을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신고 차단 차단했어. 채에서 아무것도 못 먹었었는데 이제 먹을 수 있어요. 음식 추천해주세요. 근데 그래도 체했으니까 좀 부드러운 거 먹는 게 낫지 않을까? 부드럽게 푸딩? 초코 푸딩. 내일 수업이 있으니 격려받고 싶어요. 응원해주세요. 내일 수업도 집중해서 머리에 수업 들은 게 다 들어갈 거야. 100%. 난 널 믿어. 이나님, 운동 취미로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 요즘 골프 좀 배워보려고 해보고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이상한 댓글 되게 많아요. 요즘 인스타 왜 이래? 괜찮아요. 나 차단시켜버릴 거야. 지금 두부 과자 먹고 있어요. 요즘 스태퍼 그거예요. 스태퍼 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힘들다고요? 힘내라고 화이팅 해주세요, 미나님. 일은 늘 힘들죠. 그래도 다 잘 지나갈 거예요. 화이팅. 얼른 주무시고 내일을 위해 체력을 충전하시길. 방전하래. 너 카스테라 나를 닮았어? 오케이. 근데 나 핸드폰을 보려면 이렇게 밑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등이 좀 아프네. 누워볼까? 잘 때 막 배부르고 졸려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오자. 오우, 따뜻해. 전기장판 요즘에. 전기장판을 요즘에. 본격 녹방. 그러면 충전기도 해제. 아, 그대들도 다 누워있었구만. 치사하게 그대들만 편하게 하고 있었구만. 와, 진짜 따뜻해. 너무 따뜻해. 페이스톡 하는 것 같아. 진짜 높네. 키키키.
그럼 진짜 눕지. 가짜로 눕냐? 와 진짜 완전 편해요. 어때요? 이렇게 얼굴만 동동 떠다니는 딱꿍이 같아. 언니! 계단 좀 갖다 주면 안 돼? 사준다. 비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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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라이브 중이다. 아, 받으면 안 돼. 딱꿍이 또 나가고 싶어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아니, 또 너무 열었어, 그거는. 반만 열어줘. 아이, 그렇지. 고마워. 너무 웃겨. 딱꿍이가 왔다. 딱꿍아, 이리 와. 엄마랑 같이 눕자. 이리 와. 딱꿍이가 왔어. 꼬순내. 언니, 언니, 언니 라방 안 해요. 오늘 라방 중 제일 진심. 응. 찐이었죠? 아, 근데 내가 어떻게 해? 응? 그대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저렇게 좀 해주면 안 돼? 아이, 그건 아니지. 그럴 순 없잖아요. 자네 라이브 해볼 생각이 없나? 너 안 들린 척 하지 마라 딱꿍아. 그가 떠났다고 한다. 이리 와, 이리 와. 엄마한테 와. 거기 다리 놓지 말고. 절대 안 돌아봄.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아저씨, 이리로 왔어. 이리로 왔어. 통화를 틀면 안 돼. 통화를 틀면 안 돼. 우리 딱꿍이 매력은 이렇게 귀가 뒤집어 까져 있는 거예요. 딱꿍아. 엄마가 예뻐. 저 큰엄마가 예뻐. 엄마가 예쁘면 여기 있고 큰엄마가 예쁘면 그는 떠났어요. 그래도 완전히 떠나진 않았어요. 진짜 귀엽죠? 댓글 읽는 중이었어요. 묻지 마. 그래, 갔어. 댕댕이 인생 최대 위기.
안녕. 언니는 진짜 웃기다. 나는 엄마라고 하는데 언니는 끝까지 누나야.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그 언니? 나는 엄마라 그러는데 되게 우리 언니는 자기 나이를 잊는 것 같아. 맞아요. 저 심심해서 라이브 켰어요. 안녕하세요. 헬로. 지금 또 들어오네. I really love Girls Day. Thank you. 언니 MBTI 뭐예요? 저는 ENFJ예요. 호떡 계란빵. 계란빵 진짜 맛있겠다. 나 호떡이랑 계란빵 진짜 좋아하는데. 계란빵 진짜 좋아하는데. 세수했어요? 이대로 자는 거예요? 네, 세수했어요. 지금 립 바른 거예요? 네, 립 바른 거예요. 저 심근경색으로 입원했어요. 헐. 아프겠다. 지금 같은 때 입원하면 안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이빠 죽겠어잉. 이렇게 읽는 건가? 이빠 죽겠어잉. 왜 이뻐요? 엄마 아빠가 예쁘게 낳아줬어요. 언니 양치했어요? 아니요. 먹고 이거 해야죠. 양치해야죠. 붕어빵은 팥인가요? 슈크림인가요? 두 개 다지. 하나만 먹으면 아쉽잖아. 다래끼 수술? 아이고, 나도 어저께 다래끼 났었는데 오늘은 없었다. 왼쪽 여기 끝에 났었는데. 안 자고 뭐하노? 내는 잘라고 누웠다. 다들 왜 이렇게 아파? 왜 아프고 그래? 마음 아프게. 언니 어떻게 지내요? 저 그냥 이렇게 집에서 당근하고 그래요. 무슨 빵 제일 좋아해요? 저 소보루요. 소보루 빵이 제일 맛있어. 그래, 따꿍이 안 갔다? 내 발밑에 있다. 따꿍아, 이리 올래? 귀만 쫑긋쫑긋하고. 이리 올래? 안 오네. 아카이브가 뭐예요? 라이브 아카이브가 뭐지? 아, 나 왜 갑자기 눈 간지럽지? 입 벌린 채로 숨 안 쉬어진대요. 왜 숨이 안 쉬어지지? 소보루엔 흰우유 딱 맛있죠. 쉬는데? 아, 이것도 또 나 그거 놀리려고 했지. 저도 당근에서 미나 형 만나고 봐요. 같은 동네면 그거 할 수도 있을 텐데. 낚인 거 맞지, 나? 나 낚였어. 아카이브가 뭐지?
질문을 보낼 수 있네. 오. 보쌈 앤 피자. 나는 피자. 피자. 오, 재밌다. 이것도 해봐야지. 아이스크림 or 초콜릿?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아, 진짜 어렵다. 난 아이스크림. 아, 이게 뭐야? 민초를 왜 먹어요? 우후. 앞머리 있는 거 없는 거? 나는 둘 다. 오, 100시간 동안 배부른 상태, 100시간 동안 배고픈 상태. 와, 이거 둘 다 싫다. 하, 차라리 100시간 동안 배고픈 상태가 낫죠. 배부른 상태는 아우, 우, 너무 기분이 별로예요. 월 200 백수, 월 500 직장인. 난 월 500 직장인. 와, 그럼 짱이지. 나는 쉬는 거 싫어. 일을 해야 덜 심심하다고. 물냉, 비냉. 나는 물냉. 모르는 게 산책, 모르는 강아지 산책. 귀엽다. 난 모르는 게 산책. 아, 우리 집 강아지도 산책 시켜주기 힘든데. 짜장면 짬뽕. 나는 짜장면. 어렸을 땐 짬뽕. 어, 다들 이 얘기 맞네. 와, 근데 나는 월 500 벌 수 있으면 어, 그거 짱이죠. 자, 또 봅시다. 무슨 질문이 있는지. 김장김치, 묵은지 둘 다 땡. 아, 김장김치가 맛있지. 아니, 근데 나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와, 이거는 당연히 이거 뭐냐, 찍먹 아니에요? 찍먹. 부먹은 진짜 부먹 물어보지도 않고 진짜 찐뽕 찌뭐냐 부어버리면 소스 진짜 난리 나. 그거 나 진짜 그거 돼 화가 나. 재밌다 이거. 근데 그 뭐지, 몇 명이서 같이 하는, 그래 부먹은 좀 뭐냐 이 내가 좋지,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끊어졌어요. 겉절이 보쌈에다 겉절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아, 갑자기 땡기네. 먹을 게 땡기는구나. 가끔씩 배고플 때
편의점 내려가서 매운 소세지 하나 사가지고 전자레인지에 30분 말 또 꺼졌어. 됐다. 머리 안 감기, 양치 안 하기. 평생? 양치. 아, 근데 둘 다 싫다. 저 거기서 끊고 왔어요. 아, 전자레인지 30초, 40초. 뭘 돌리면 30분임. 잘못 말했다고요. 또 찾아봐야지. 질문. 아, 나 민초 싫다고. 민초 싫어. 엽떡 신전. 난 신전. 응? 방금 무슨 질문? 의성 마늘 햄맛 삼박. 아, 의성 마늘 햄맛 삼. 햄맛살 삼각김밥 스팸 참치마요 김밥. 스팸 참치마요 김밥. 아, 하트를 그만 눌러야 돼? 하트를 많이 누르면 뭐냐, 방송이 잘 돼? 그건 또 처음 알았구만. 조스. 에이, 조스보단 신전이지. 그 신전의 그 후추 맛. 혼자 컵라면 먹기. 불편한 윗사람이랑 단둘이 한우 먹기. 난 혼자 컵라면 먹을래. 한우 그 깔고 뭐 내가 사 먹으면 되지. 맞나 아이가 맞아 아니야. 모르겠다. 이거는 시리얼 바삭 눅눅. 시리얼을 눅눅하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전 무조건 바삭이죠. 시리얼을 우유 붓자마자 먹어버려. 전 아직 신전 떡볶이 안 먹어봤는데 몇 년 전에 유튜브에서 알게 된 떡볶이 이름인데 2월 달에는 무조건 신전 떡볶이 먹어봐야겠네요. 무조건. 윗사람이 하나 사준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맞나 안 가나 이건가? 신전 떡볶이도 진짜 맛있어요. 벨류님 꼭 먹어보세요. 아, 대화 중이군요. 미안합니다. 언니 나 배고파. 근데 요리하기 싫어. 나도. 키 180대기, 키 150대기. 나는 180. 그래서 세계 최고 슈퍼모델이 되겠어. 맞나 아이가? 맞지? 이거지? 맞나 아이가? 인정. 윗사람이 한우를 안 사주시더라. 맞아. 나 시리얼 바삭하게. 시리얼을 눅눅하게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 이렇게 다 다르구나. 좋아하는 과일이요? 저는 과일은 배랑 참외랑 그렇게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딱딱한 감. 내가 한국에 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나 언니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만나고 싶다.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요. 언니 나한테 응원해줘. 응원해줄게요. 살아. 화이팅. 아프지 말고. 언니, 돼지고기까지가 그냥 고마운 거고 소고기부터는 흑심이래요. 그런 거야? 그래? 그렇다면 나한테 소고기를 사줬던 사람들을 한번
의심을 해볼까? 여러분, 근데 이거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 여러분, 한번 우리 계속 유심히 지켜봐요.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글을 남겨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나는 둘 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 좋아해주는 것 같은데. 하긴 아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더 좋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좋아서 나도 좋아지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편하다. 따뜻하고. 소고기 사드려야겠다. 흑심. 언니 내가 소고기 사줄게. 어 뭐야. 심쿵. 치킨집 추천해주세요. 치킨이 그 치킨 브랜드마다 맛있는 게 좀 달라요. 저는 교촌에 허니 콤보 치킨에 엄청 매운 소스를 하나 시켜요. 와 맛있겠다. 그게 단맵의 진리예요. 그리고 BBQ에서 핫 크리스피 치킨 시키면 엄청 바삭한데 치킨 자체도 엄청 맵거든요. 그 튀김 안에 매운 게 좀 이미 입혀져 있어서 아 침 나와. 거기에 아 침이 많이 나오네. 거기에 엄청 매운 소스를 추가시켜요. 그러면 아 그거는 그냥 매운데 바삭하고 매워서 너무 맛있어요. 아 맛있겠다. 내일은 좀 저는 스트라이트 한 박스 사두고 싶네요. 돈 털어서라도 스프라이트 한 박스 사두고 싶다고요? 아 스프라이트 왜? 내가 스프라이트 먹고 싶다고 했나 아까? 소고기면 다 되는 기가 소고기면 다 된다. 고구마 감자. 아 어렵다. 이건 못 고르겠어요. 둘 다 좋아요. 그럼 이 시간에 야식 추천 좀. 야식은 치킨이 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 질문이 많이 웃긴가 봐. 저는 금요일에 치킨 먹어요. 치킨 이야기 하니까 떠올리는 거. 와 나도 그럼 금요일날 치킨을 먹어볼까. 이번 주 안에는 꼭 먹어야겠다. 지코바도 맛있잖아. 사주고 싶게 생겼대. 나 스프라이트 사주고 싶게 생겼다고? 어떻게 하면 스프라이트를 사주고 싶은 얼굴이지? 소기면 되고 소 10마리 사간다. 아 소 10마리 사간다잉. 소 10마리 키울 때 없다잉. 오구살 도미노. 아 이것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오구살 피자죠. 인천의 오구살 피자.
작전 홈 플러스 점 많이 이용해주세요. 나는 거기서 핫스파이스 피자를 먹습니다. 맞아, 교촌 치킨 허니콤보 거기 진짜 맛있다고. 아니면 그것도 맛있지, 라면. 인천이 고향이에요. 나랑 같네. 파전 김치전. 난 파전. 파전. 파전에 오징어 들어가 있으면 맛있어.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는 닭볶음탕이요. 닭볶음탕 그 엄청 잘 익고 그 양념이 잘 스며든 감자를 양념과 같이 떠서 밥이랑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저 라면은 진짬뽕이나 오징어 짬뽕이나 틈새 라면이나 매운 거 좋아해요. 뿌링클의 엽떡이랑 허니콤보의 엽떡. 나 허니콤보의 엽떡. 근데 뿌링클도 맛있겠다. 인천 문학동 알죠? 순두부 열라면 해먹어봐요. 라면 반개 넣고. 어? 오마이갓. 방금 이거 라이브 하다가 정신 없어서 연기 찍혔어. 보이나? 잘 안 보이나? 그럼 다행이지. 오, 문학동 살았다고요? 난 작전동. 쌍수요? 쌍수 하지 마요. 나도 안 했으니까. 김치찌개 올 된장찌개. 김치찌개 안에 있는 고기 그리고 그 삼겹살처럼 그 껍데기와 비계와 살코기가 적당하게 섞여있는 그 조합. 근데 된장찌개엔 차돌이 들어가 있잖아요. 차돌은 내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차돌은 이게 끝이잖아. 마라탕에 꼭 넣는 거 있나요? 모르겠어요. 뭘 넣었던 것 같은데 이름을 까먹었어. 학창시절 핵인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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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랑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한 사람씩 가가지고 다 악수하고 인사했었던 완전 관종. 핵관종이었죠, 전. 미나 어머님 피자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 뭐예요? 추천해주세요. 닭정도 살아요. 오! 저는 그 핫스파이스 피자에다가 그 베이스가 매콤한 거죠. 그거에 그 끝에 고구마 크러스트를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맛있어요. 부대찌개도 맛있겠다. 냠, 언니 배고빵. 책임져. 나도 날 못 책임져. 구체적이네요. 난 진지해. 먹을 거엔. 막창, 곱창. 곱창은 구워 먹는 게 맛있고, 막창은 요즘에 막창.
덮밥이 맛있더라. 마라탕? 마라탕을 한 번도 안 먹었더니. 근데 좀 호불호가 있죠. 근데 저는 좋아합니다. 그죠? 고기는 씹히는 맛이 있어야죠. 분식 중 제일 좋아하는 거? 나 요즘에 그거 먹고 싶어. 어렸을 때 먹었던 피카츄랑 그리고 그거요. 순대 허파. 그거 떡볶이 양념에 먹으면 맛있다고. 난 떡볶이를 근데 시키면 떡을 잘 안 먹고 그 양념에 찍어 먹는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먹는 것 같아요. 그날들을 같이 하는 오빠인 척하는 전용범 오빠인 척하는 전용범 빠른 93이거든요. 그래서 용범이가 연락이 오네. 무슨 일이지? 동인천에 박창덮밥 맛있는 데 있어요. 오 진짜요? 동인천에 나 옛날에 심포닭감정 먹으러 진짜 많이 갔었는데 그 시험 끝나면 갔었다고. 콜팝 나 얼마 전에 콜팝 얘기했는데 진짜 맛있었는데 콜팝이 얼마였지? 콜팝이 얼마였어요? 내가 기억하기에는 1,000원이었는데 아니었나? 그럼 나는 대패 삼겹살은 씻는 맛이 없어서 별로신가요? 그래도 고기는 이렇게 먹어야지. 그래도 좋아, 그 싫어하지 않아요. 먹는 거 말할까 진짜 배고프다. 엽떡 좋아해요. 엽떡에서 파는 닭볶음탕 좋아합니다. 그죠? 콜밥 1,000원이었죠? 큰 거, 작은 거, 그거 가격 다 달랐잖아요. 그죠? 어? 콜밥이 2,000~3,000원이었다고요? 수아쌤 콜팝이 2,000원~3,000원에 있다고? 내가 그 비싼 걸 사먹었었다고 어렸을 때? 내가 사먹었었는데 자주 1,000원이니까 사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지? 나보다 어린 친구인 것 같아. 물가가 다르네. 쿨피스 얼린 거 진짜 맛있지. 난 얼죽아. 근데 1,000원에서 1,500원이었던 것 같아. 에이 2,000~3,000원이면 내가 어떻게 사먹어 그때. 수아쌤 앉아가 뭐예요? 맞아 콜팝은 가성박합이었어. 얼죽고 얼죽패. 얼어 죽기 전에 난 패딩 입어. 아니 얼어 죽기 전에 코트 위에 패딩을 입지.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면 패딩을 벗어. 그러면 코트를 입은 것처럼 얼죽고처럼 다닐 수 있지. 먹어 지금 더 먹자. 뼈박이 사탕이 뭐지? 맥주 사탕 맛있었지. 나는 그거 좋아했는데 이렇게 하트 초콜릿 있는데 반은 하얗고 반은 갈색깔 초콜릿 100원이었는데 콜라볼? 그게 뭐지? 청포도 사탕 달죠?
페인트 사탕. 오. 그 파란 색깔 먹으면 티 엄청 나잖아요. 여름에 겨울 옷, 겨울에 여름 옷. 아우. 여름에 겨울 옷이 낫지. 난 추운 건 절대 못 참아. 그 맞아요. 그 반반 초콜릿 퍼먹는 거. 그래, 그 조그마한 숟가락 이만한 거. 내일 아침에 눈 떠서 뭐 먹을 거예요? 몰라요. 일단 두부 과자를 머리맡에 두고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한입 먹고. 요즘 와플케이크가 유행한다고요? 아, 근데 와플은 그게 짱이에요. 그냥 그 일반 그 거리에서 많이 먹던 와플에 아이스크림 기성품 그거 넣어서 누텔라 발라 먹으면 진짜 그거. 그리고 딸기잼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다고. 그것도 딸기잼도 그 기성품 대용량으로 나오는 거 그걸로 먹어야 맛있다고. 아, 말하니까 먹고 싶네. 꾀돌이, 꾀돌이. 꾀돌이 진짜 맛있었죠. 거북알 진짜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콜팝에 콜라 좀 많이 넣어주지. 잘 안 넣어줬구나. 06년생이어서 공감이 힘들다고? 이런. 08년생은 대화에 낄 수가 없네요. 이런. 언니들 대화해. 언니들 대화해. 어디서 06년생과 08년생이 공감을 해. 으이. 어린 것들이. 공감 안 해도 된다.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좋은 거다. 우리 우리끼리 놀자. 06년생, 08년생. 내가 라이브 킨 건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코에 뭐 있다고요? 점이에요. 뻥튀기 사이에 소프트 아이스크림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죠? 뻥스크림. 아, 진짜 맛있겠다. 와플 대학? 와플 대학? 그게 뭐지? 그게 내가 말한 그 기성품이 들어간 그 와플인가? 피카츄. 나도, 나 피카츄 돈가스. 그게 맛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발라주는 소스가 맛있다고. 집에서는 만들어 먹어도 그 맛이 안 나온다고. 언니는 문구점에 라면이나 냉면 팔았어요? 아니요. 만두는 팔았는데. 한 알에 100원. 진짜 맛있었다. 그러게, 93년생이네. 친구 아이가 그제 우리 친구 나이가 어디서 08년생 06년생이 들어와가지고 공감을 한다 못한다 그러는데. 어이? 수아쌤 이 와중에 내 홍보하지 말라고. 맞아, 슬러시 500원이면 큰 컵에 먹을 수 있었다고. 작은 컵에는 300원이었다고. 이거 점이야? 이거 점 옛날에 이거 잘못 짜가지고. 너들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은 무엇입니까? 저는 초코요.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 소세지가 먹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와플 기성품이 잔뜩 들어간 와플. 냉면이 한 컵에 500원이었다고?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야. 와, 엄청 발전한 데였네. 신호등 사탕? 아, 오, 알아요. 와, 소스가 9가지였다고요? 그 동네는? 짱이네. 쫀득이. 나는 어렸을 때 쫀득이 난 좋아했어. 무슨 사투리냐고요? 내 사투리인데. 와, 뭘만 있나? 에이? 초3 때 달링으로 입덕해서 지금 고1로 들어간다고? 대박. 와, 닭똥집 꼬치도 팔았대. 짱이다. 아폴로 우리 집에도 있어요, 지금. 우리 언니가 안 먹고. 차바가 둬서 그렇지. 베스킨에서 당연히 초콜릿 무스죠. 오도독 초콜릿이 아주 많이 씹힌다고. 왼쪽 눈 감고 오른쪽. 아, 나 저번에 이거 속았거든요. 나 또 속을 줄 알고. 인천에서 월미도 바이킹 타봤어요, 언니? 많이 무서워요? 네, 정말 많이 무서워요. 그냥 그게 무서움의 그게 경지가 달라요. 그 월미도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웬만하면 구경만 하세요. 엄마는 왜? 하, 슈팅스타야 오빠? 엄마는 왜 개인? 초콜릿 무스가 진리입니다. 오도독 초콜릿이 얼마나 잘 씹히는데요. 나는 딸기랑 초코 중에 뭐가 더 좋아요? 당연히 초코지. 난 성도 초코로 바꾸고 싶어. 할 수 있다면 초코미나 이렇게. 나 입술 너무 예뻐요. 이래. 레인보우 샤베트. 생각만 해도 싫어. 난 신 거 싫어. 미니야, 역시 너가 뭘 좀 아는구나. 셀렉션 초코 그거 정말. 나는 개인적으로 그 하겐다즈 그 조그마한 컵 있잖아요. 거기 그 뭐지? 그 그림 보면, 사진 보면 이렇게 초콜릿이 얇게 썰려 있는 것 같은 모양의 사진이 박혀 있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하겐다즈에. 그게 그 셀렉션 초코 맛 아이스크림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었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셀렉션 딸기 맛이랑 초코 맛이랑 반반 갈려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초코 맛만 팔았으면 좋겠어. 물론 딸기 맛이 있어야 완성이지, 셀렉션은 추억이지. 하지만 초코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나는 그런 걸 좀, 그게 어디 거지? 그 회사에 문의를 좀 넣어봐야겠어. 진지하게, 나 지금 진지해. 그 어디 회사인지 좀 알아봐 줄래요? 아, 거 봐, 샤베트 별로지? 샤베트 별로래, 오빠. 나갔나? 오빠, 주원 오빠 있나? 미니야, 놀러 오렴. 우리 같이 초코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 나와 함께 초코 얘기를 걷지 않으렴. 그쵸, 초코 셀렉션 짱 맛있죠? 역시 뭔지 다들 무슨 느낌인지 아는구나.
내일이요. 이거 제가 오늘 칠했는데요. 이쁘죠? 이게 한 번 더 잘 보이나? 연보라요. 근데 요즘 손톱 많이 짧아져서 너무 잘 끊어져요. 마이구미 젤리. 마이구미 맛있죠? 레인보우 샤베트 싫어? 그죠? 나도 싫어요. 너무 셔. 생각만 해도 여기가 너무 찡해. 이상한 나라 솜사탕? 이게 무슨 말이지? 그게 베스킨에 있는 그건가? 종류인가? 많이 드세요, 오빠. 왕 잘 칠했당. 전 셀프 네일 못해서 그냥 젤레이 사서 붙여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가끔은 귀찮아서. 이것도 귀찮긴 한데 그래도 잘 발랐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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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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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눈이 더 감겼네요. 나 눈 안 감겼는데? 너가 감긴 것 같은데? 블랙소르베도 안 좋아요? 그게 뭐예요? 그날들 에피소드? 그날들 에피소드요? 그날들 에피소드라. 헐. 미니 너도 지금 연보라야? 손톱 색깔? 와씨 완전 소름. 뭐야? 당장 와. 그날들 에피소드라. 그날들 에피소드. 아 웃긴 게 너무 많은데. 그날들의 나 부케 초코 먹고 싶어. 사실 민초 부케가 아니긴 한데. 그럼 나는 윌리 원카가 초코의 대부니까 그러면 윌리 반카 어때? 로이스 초콜릿 너무 맛있지. 아 입안에 들어온 것 같아. 너무 맛있겠다. 잘 자요. 다들 못 자고 있구나. 얼른 자게 해야겠다. 나도 자야지 이제. 잘 자요 다들. 나도 자야겠다. 너무 오래했지 내가. 눈동자 아이스크림. 이런 얘가 계속 오래했지. 다들 이제 빨리 재워야겠군. 과자 중엔 촉촉한 초코칩. 오리지널 맛있죠 로이스. 다들 잘 얼른 자요. 나 때문에 못 자는 것 같아. 잘 자요 아줌마. 몇 살인데 나한테 아줌마라고 그러는 거야. 나 아줌마인데 아직. 잘 자요. 잘 자. 잘 자.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